이렇게 이제 보다 보면 우리가 이 놀이공원에 가는 입장객을 결정해주는 여러 요인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다양한 주기가 결합이 돼요. 그죠? 뭐 요일도 있고 계절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한 주기가 있는데요. 뭐 계절이나 또는 월, 요일 또몇주 차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죠? 그래서 1년은 이제 52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날짜별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이 52주 단위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이 주별 과정도 있고 또 요일별 과정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아까 그 초점이 잘안 맞는 거 이유가 뭐였나요? 날짜에 의해서 결정되는 공휴일. 그건 그래도 양반인데 설날, 추석, 석가탄신일이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힘든 거는 연휴가 겹치는 거. 그냥 연휴가 겹치는 거는 그래도 이제 이유를 밝힐 수가 있는데, 샌드위치 휴일. 이건 휴일인가요? 아닌가요? 샌드위치 휴일은 분명히 휴일은 아닌데, 이건 연휴처럼 봐야지만 또 이게 잘 맞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매우 다양한 주기를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처리를 할 거냐. 이것만 잘 처리해도 거의 뭐90% 이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아까 이제 연도별로 1차 연도부터 점차적으로 수요가 더그 실제 입장객이 더 많아지는 걸볼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업이 전략을 잘 짜고 전략의 효과를 본 거죠. 그래서 여러 이제 기업 전략을 단기적인 혹은 뭐 장기적인 마케팅 전략의 결과로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환경적인 요인들이 결합이 되죠. 그러니까 환경, 우리 이제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환경은 뭐 날씨 환경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이제 기업에 영향을 주는 여러 외부적인 요소들을 환경이라고 하고요. 이 환경을 거시적인 환경과 미시적인 환경으로 또 구분을 하기도 해요. 이 미시적인 환경, 경쟁자가 어떤지, 소비자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은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고요. 거시 환경은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그 이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주는 그래서 이 거시 환경의 변화가 미시 환경의 변화나 뭐 기업의 이런 이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죠. 그래서 이런 환경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뭐 강수량, 기온 이런 걸본 것처럼 날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거는 이 놀이공원의 문제는 날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우리가 놀이공원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관심 있는 많은 예측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날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죠. 뭐 이사 날짜를 정할 때도 그렇고요, 그죠? 가족 여행을 갈때 언제 갈지를 정할 때도 그렇고 날씨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이 날씨도 굉장히 다양하게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맑은 날, 비 오는 날, 또 온도가 높은 날, 낮은 날. 근데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온도가 높고 낮더라도 계절이 언제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계절이 겨울이면 온도가 낮은 걸 우리는 춥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계절이 여름이면 온도가 낮은 걸 우리는 시원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추운 것과 시원한 거는 굉장히 다르게 영향을 주죠. 마찬가지로 따뜻한 것과 더운 거는 또 굉장히 좀 다른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비와 관련해서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더 드리면 비가 똑같이 오는데 이게 굉장히 비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비가 제일 어려웠어요. 비가 제일 어려운데 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하루에 비가 뭐 10mm가 오더라도 10mm는 그냥 뭐 적당히 참을 만하죠. 뭐한뭐 30mm가 온다 그러면 이 30mm가 온 비가 아침부터 온 건지 오후 늦게부터 온 건지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내가 이 소비자가 이미 티켓 끊고 놀이공원에 입장하고 났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비 와도 그 사람이 이미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강수량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기온도 사실은 이제 최저기온, 최고기온이라는 게 시간에 따른 영향이 있는 건데요. 강수량이나 기온 같은 것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제가 지금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는 그래서 요걸 이제 분석한 걸 이제 논문으로 써서
96년에 Computers and I라는 저널에 발표를 했으니까요. 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좀 오래된 논문이라 좀 죄송스럽긴 한데 지금 보셔도 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좀 공감이 가시면 요걸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모델링을 했는지를 뭐 이 논문을 통해서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요거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 식인데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이제 앞에서 다 했던 얘기인데요. 오늘 2021년 6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입장객을 예측하는데 가장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요? 뭐 설명을 이제 열심히 드렸으니까 2000년 6월 25일은 아니다라는 거 이제 우리 알고 있어요. 그죠? 요걸 보면 이제 2021년 6월의 달력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될 수 있고 가장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과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이제 좀 제일 비슷하게 참고가 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작년 6월 마지막 금요일, 그죠? 작년 6월 마지막 금요일은 2000년 6월 26일. 예, 물론 이제 2000년, 2021년은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뭐 그거를 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작년 같은 주에 같은 요일. 예, 제가 이제 52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예, 1년 중에 몇 번째 주에 무슨 요일이냐.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작년도의 같은 주의 같은 요일은 어땠냐. 라는 게 이런 이제 일별 시계열을 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 강좌를 들으시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거는 매일매일 뭐 시간대별로 수요를 예측하는 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24시간을 이렇게 또 쪼개서 비슷하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일별 시계열에서 더 들어가서 뭐 시간대별로 그 자료를 더 세분화시켜서 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예, 요거는 추석 연휴인데요. 예, 작년 추석 연휴를 제가 찾아봤더니 예, 9월부터 10월에 걸쳐져 있어요. 9월 30 추석이 작년 이제 10월 1일이었어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가 3일 추석 연휴고요. 그 뒤에 토요일, 일요일이 붙어서 또 이렇게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창립 기념일이 뭐 9월 28일이다. 그러면 샌드위치 끼고 한 열흘 동안 아주 긴 휴가를 또 보낼 수도 있는 그런 때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올해 추석을 봤더니 올해 추석은 9월 21일인데. 예, 9월 21일과 10월 1일은 이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윤달이 끼면 이제 이게 훨씬 더 간격이 벌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음력 휴일이 개입이 되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예,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예,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자료, 복잡한 매우 불규칙한 주기들을 하나의 변수로 개발을 한 게 이제 좀 이제 주요했고요. 이제 그 개념과 이제 유사한 개념이 우리가 이제 시계열의 안정성이라는 개념인데요. 네, 그 이제 사실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안정적이다, 불안정적이다. 뭐 그 개념이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정적이다, 불안정적이다라는 건 이제 통계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대학원 수준에서 통계학과에서는 아마 이제 고학년 전공 과목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계열의 안정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간단하게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시계열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한 그 단별량 시계열 모형을 이렇게 이제 적어봤어요. 예, 요거는 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그냥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시계예요. 아까 이제 뭐 이동평균 지수평화를 얘기를 했지만 오늘 관심 있는 y의 값은 어제 값에다가 파이가 곱해져서 오고 거기에 이제 오차가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주가다 그러면 이제 오늘 주가는 어제 주가의 뭐 한 90%가 반영이 되고 거기에 이제 오차가 들어온 거.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통계에서는 시계열 모형에서는 AR1 모형, AR 가로하고 1 이렇게 이제 쓴 모형인데요. 요걸 이제 몇 가지 조작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제로 시점에서는 Y0라는 값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Y1은 파이 곱하기 Y0에다가 Y1을 더한 오차가 더해진 거고, Y2는 똑같이 이제 파이에다가 Y1 곱하고, 이 시점에 오차가 더해진 건데요. 이 Y1이라는 게 위에 있는 거로 대체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 보면, 이거를 이제 Y0하고 나머지 1기에 있는 오차, 2기에 있는 오차들의 함수로 만들 수 있고요. 이걸 이제 쭉 이어나가면, 모든 Y의 값들을, 우리가 관찰한 모든 Y의 값들을, 이렇게 이제 Y0하고 오차로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게 발생되는 과정을 보면, Y0에서 Y1이 갈 때는 Y0와 1기의 오차가 이렇게 이제 파이에 의해서 결합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T 시점까지 이 자료들이 발생을 하는데,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만약에 파이가 1이라면 어떤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파이가 1이면 Y0가 Y1에 들어가는 부분이나 Y2에 들어가는 부분이나 Yt에 들어가는 부분이 계속 똑같은 크기로 들어가. 1기에 들어온 오차도 계속 똑같이 들어가. 그죠? 예. 파이가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례해서 앞서서 이제 제가 지수평화 모형에서 웨이트가 쭉 과거로 갈수록 주는 것처럼 과거에 들어온 오차가 이렇게 이제 쭉 없어지는 형태로 우리가 대비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먼저 말씀드린 파이가 1인 경우는 옛날에 들어온 어떤 특이한 값이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한 번만 영원히 남아있는 게 아니라 매 시점 들어오는 게 계속 영원히 남아있는 모습인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이 파이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온 거는 남아있지만 옛날에 들어온 거는 어느 순간 이제 얘가 무시해도 좋을 만큼 없어지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는 시계열에서는 불안정적 시계열과 안정적 시계열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이가 1인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뭐 내일 모레로 이렇게 가는 거는 비교적 뭐 어느 범위에 있을지를 알 수 있지만 얘가 이제 점점 더 멀어지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 왜? 매 시점 들어오는 이 오차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 오차들이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얘가 결합이 돼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존재할지 모르는 그런 형태가 돼요. 이런 형태의 시계열을 우리는 이제 불안정적 시계열이라고 하고요. 안정적 시계열은 과거에 들어온 값이 잊어버려지니까 없어지니까 그 없어지고 남은 나머지 유효한 부분의 범위가 어느 순간에 이제 딱 그 정도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시계열 자체가 불안정적 시계열이면은 이 불안정성을 일단 없애고 시작을 해야 된다. 불안정성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관심 있는 시계열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어제와 오늘의 차이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기본적으로 비교를 하는 형태의 통계 모형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시계열 분석의 통계 이론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시계열 자료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분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안정적 시계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안정적인 거는 그럼 뭐가 있냐? 이 시계열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는 뭐가 있냐? 매일 어떤 이제 일정한 값이 계속 더해지는, 이건 이제 우리는 소위 그 시간적 추세라고 하는데요. 시간적 추세도 일종의 불안정성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적 추세를 제거한 상태에서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확률적 추세라고 하는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Y는 Yt-1과 같아지는 형태의 것. 이걸 이제, 랜덤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소위 이제 뭐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할 때 이렇게 확률적 추세가 개입되어 있는 걸로 설명을 해요.
랜덤업 과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계절적 주기. 제가 이제 일별시계열 자료 말씀드리면서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주기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다 그런 계절성이 또 다 이런 불안정성을 유발시키는 요소가 되기도 하죠. 예, 뭐,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시계열이 과연 안정적이냐라고 할 때 이제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이제 오늘 값을 제일 비슷하게 비교할 수 있는 작년의 값을 작년 같은 요일 혹은 뭐 작년의 어떤 같은 특성의 어떤 날짜 뭐 지난달 지난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결합을 해서 그걸 만들어서 그 차이를 구하고 나면 예, 그 차이를 구하고 나면 그 차이에 의한 어떤 값이 정해지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크고 작은 거는 날씨 요소들에 의해서 굉장히 잘 설명이 된 것을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온도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혹은 뭐 강수량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뭐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을 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대략 4년 동안의 데이터를 1,500개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이 1,500개의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좋은 날씨에 일요일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 이거는 4년이 아니라 한 10년을 봐도 데이터가 딱 한 개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뭐 언제 어디서 지진이 발생할지를 예측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예측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이건 이제 어쨌든 이제 뭐 신의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냐라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예측을 바탕으로 기업은 이제 뭐 여러 이제 의사결정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이라고 한 거는 단기적은 뭐 즉각적으로 이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변화들 뭐 요걸 이제 바탕으로 어떤 대응을 할 거냐 그래서 특정일에 어떤 뭐 날씨 요소 때문에 수요가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짤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요걸 이제 좀 더 중기적으로 확대하면 이제 예약을 강화하는 거는 저는 이 기업 의사결정에서 수요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단기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뭐 기업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발생될 수 있는 변화에 굉장히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just in time, JIT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패션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신제품을 개발해서 출시하는 뭐 그런 것을 이제 굉장히 빠르게 시장의 피드백을 받아서 제품을 출시하는 그런 과정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단기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중기적인 거에서 이제 예약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미리 이제 뭐 불확실성을 없애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수요를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매일매일 들어오는 입장객 수인데요. 이제 개별 입장객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거 말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단체 입장객이 있는데 단체 입장객의 경우는 뭐 주로 이제 학교에서 어떤 주중에 단체로 이렇게 버스 타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행사가 이제 통으로 모객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프로모션을 강화하거나 하면서 좀 이렇게 수요를 평탄하게 만들면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좀 더 정규직을 늘려서 고용도 늘리고 또 고객에게 좀 더 효과적인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고 그런 기반이 형성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러한 의사결정을 우리가 이제 예측을 통해서 뭐 혹은 이제 내가 관심 있는 변수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발생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대응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시간을 조금 지키지 못하고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과정에서는 뭐 일별 입장객의 예측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변수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를 예측이라는 이름이지만 이제 사실은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통계적 이해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좋은 입력 자료들이 좋은 입력 자료들이 들어가야지만 결과도 우수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날씨와 관련된 데이터는 점점 더 우리 이제 공공 데이터 환경에서 아주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이제 기업이나 개인의 의사결정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면 그 많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내가 다룰 수 있는 역량도 함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 빅데이터 환경에서 통계 이론도 중요하지만 또 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도 중요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빅데이터를 다루는 과정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요. 근데 이제 정말 더 좋은 결과는 이 컴퓨터 사이언스와 통계와 또 실제 많은 통계를 필요로 하는 각자 각자의 분야가 이제 같이 결합이 돼서 시너지를 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통계를 다루거나 혹은 그런 통계 자료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능력도 내가 갖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앞서서 이제 통계청에서도 많은 마이크로 데이터도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를 봤고요. 뭐 이런 데이터들이 사실은 이제 점점 더 넘쳐나고 있어요. 이제 이 넘쳐나고 있는 데이터들 또 우리가 통계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량적인 데이터들, 뭐 텍스트나 멀티미디어 형태의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관심 있는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인 어떤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가릴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는지 이걸 통해서 불안정적인 요소들은 일단 뭐 그 자체를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뭔지를 이해를 하고 뭐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한 여러 이제 요인들을 결합시키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 복잡한 과정에서의 해결을 인공지능이 많이 해요. 머신러닝, 기계학습이 많이 하는데요. 이 시계열 예측에서도 이 기계학습에 의한 성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좀 이렇게 결합이 돼서 발전이 되면 더 좋은 예측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과정에서 기본적인 통계 자료를 보는 관점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관점을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통계 이론이나 혹은 이제 어떤 이제 컴퓨터적인 도구적인 측면들도 필요하면 좀 각자 각자의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으면 훨씬 더 뭐 여러분들이 생산성 있게 예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경과됐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 질문 처리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이, 오늘 이제 제가 드린 강의하고 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자료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좋은 자료와 나쁜 자료를 좀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자료가 많은 거가, 우리가 이제 좋은 자료가 많으면 좋겠지만 좋은 자료가 아닌데 많은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통계적인 모형에 의해서도 뭐 여러 이제 다양한 모형,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평균법도 있고 지수평할법도 있고 아리마 모형도 있고 한데요. 예측 이론 분야에서는 결합 예측이라는 이론도 있어요. 결합 예측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예측치가 발생을 하면 경험적으로 어떤 게 더 잘 맞추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 예측치들을 가지고 그걸 이제 가중평균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 형태로 이제 새로운 그 결합 예측치를 만들어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기는 힘들 거고요. 사실 그 자료에 대해서 내가 그 자료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자료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으면 그걸 바탕으로 어떤 출처의 자료가 우수한 자료고 그렇지 않은 자료인지를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는 뭘 봐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분포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분포를 통해서 이 자료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통계학을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평균을 제일 처음에 배우는 이유가 분포의 여러 특성값들 중에 평균이 제일 중요한 값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중심 특성을 설명하는 값이 평균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더 나가서 평균과 뭐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이제 중심, 그 다음에 이제 퍼짐, 그죠? 이런 정보들을 확대해 나가서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가 이제 중간에 그림들을 변수 하나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두 개 변수의 관계를 2차원에서 XY 평면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현하기도 했는데 뭐 그런 형태로 자료를 표현해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본인이 이제 통계 데이터를 보는 역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뭐 평균이나 분산 표준 편차 값들을 보는 이유는 지금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만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도구적으로. 그럴 때는 한두 개의 값을 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변수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할을 이 평균이나 표준 편차가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 표준 편차 이런 이제 기본적인 통계 값들에 대한 이 통계 값이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 통계 값이 무슨 역할을 하지? 이 통계 값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자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관심 있는 자료의 분포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변수 하나를 볼 때는 그 변수의 분포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이제 쭉 설명드린 것과 같이 어떤 요인과 결과에 따른 인과관계를 보려고 하는 과정에서는 이 요인에 해당되는 변수와 결과에 해당되는 변수가 2차원에서 혹은 3차원 이상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눈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자료를 나름대로 통계값들을 이 통계값이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 관점보다는 이 통계값의 의미가 뭐고 얘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짧은 시간 동안 답변 드리기에 굉장히 미흡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또 연락을 주시면 가능한 범위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그러시면 저는 충북대학교 경영학부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학교, 저희과 홈페이지에 오시면 제 이메일 주소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이 혹시 이제 지금 해소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열심히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